안녕하세요. 어린이 금융리더십 뉴스 도덤초 4학년 김호민입니다. 지난 4월 27일에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이 인천 영종로 갯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. 현장을 취재하고 온 에코 기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저는 영종도 갯벌에 나와 있는데요. 쓰레기를 줍고 있는 어린이 그린리더십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. 전 유리병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놀랐고 이 많은 쓰레기를 언제다 줍나 겁이 났습니다. 그런데 직접 해보니 그린리더 모두가 함께해서인지 쓰레기가 금방 자루에 모여 있었습니다. 많은 수가 함께하면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? 서해에만 있는 넓적 쪽의 껍데기를 봤어요. 그런데 갯벌이 간척되어서 사라지면 넓적 쪽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. 그러니 갯벌을 지켜 이 생물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계시는데요. 선생님, 방금 그린리더가 갯벌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갯벌은 바다 땅 사이에 있어서 홍수와 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갯벌이 사라지면 이런 자연재해를 막지 못합니다. 또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런 갯벌이 사라지면 먹이사슬이 붕괴되어서 많은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갯벌 10제곱킬로미터에서는 1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깨끗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갯벌을 지켜야 합니다. 아저씨! 무슨 소리지? 아저씨!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.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민청이네요. 아저씨,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. 무슨 부탁인데요? 사람들 와서 제 친구들을 데려가요. 저는 친구들과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제 친구들이 중국으로 팔려가서 전 너무너무 외로워요. 얼른 친구들이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고 우리 고향 갯벌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. 아, 그리고요. 제발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살 수 있게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. 아, 예. 민챙이 부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에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민챙이가 부탁한 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저의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이 연필통은 우유팩과 초코칩통을 이용했습니다. 이 팝콘통은 재활용한 쓰레기통이고요.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레테지아를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잘은 안 보이겠지만 비타민C 통에 영어 CD를 담아 쓰고 있고요. 이면지를 쓰기 좋게 우려서 수학과 영어 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. 우유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우유를 물과 섞어 방울토마토 씨앗에 물을 주어 2년 동안 키우고 있습니다. 이번에 네 번째 수확인데 열매가 18개가 열려 다 따고 이제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요?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여가며 민챙이의 터전인 갯벌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. 지금까지 어린이 그린리더십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